한동안 헷갈렸던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요, 흥분과 오르가즘이에요. 키스를 한달지, 스킨십을 한달지, 남녀가 초기에 만나서 썸 탈 때 매우 좋잖아요. 스치기만 해도 좋고 손만 잡아도 좋잖아요. 그래서 속은 적이 몇 번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한 분을 보는데 그분이 남자친구를 좋아해서 너무 좋은 거죠.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은데 삽입하면 얼마나 그 느낌, 감정까지 좋겠어요. 그런데 질의 움직임이 없어요. 질이 꽉 꽉 움직이는 음역 오르가즘이나 꿈틀꿈틀 꽉꽉 움직이는 질의 반응이 있어야 오르가즘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분은 이제 너무 기분이 좋고 하기 때문에 흥분이 되면 애액도 어느 정도 흐르잖아요. 그래서 저 오르가즘이 있단 말이에요. 저 느낌이 있고 사이비에도 좋은데 왜 자기한테 오르가즘이 없다고 하냐고 항의하는 분도 있었어요. 그 느낌을 가지고 평생을 50, 60까지 사는 분도 있어요. 간혹 보면 있어요. 간혹 보면 있지만 보통 한 2년, 3년 지나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. 지루하고 따분하고 빨리 끝냈으면 하고 이제 이런 걸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흥분이라는 것은 오르가즘과 구분이 되고요. 처음 썸 탈 때 좋은 흥분도 음액 오르가즘과 그런 갭 차이가 있어요. 음액 오르가즘 때 느끼는 그 느낌은 또 없는 거고 또 질오르가즘과 완전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오르가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신기하게 음역 오르가즘 있는 분들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. 썸 기간도 다 끝나고요. 삽입을 해서 한참 하는데 느낌이 별로 없어요. 그냥 없다가 좀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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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이제 음역 오르가즘 하시면 질이 꽉꽉 하고 끝. 그 다음에는 이제 지루해, 따분해, 빨리 끝냈으면 해. 애기 부족하고 마르잖아요. 음역 오르가즘도 감동이 없어요. 그리고 음역 오르가즘 있는 사람도 되게 섹스리스 많으시고요. 근데 질 오르가즘 단계로 가면 섹스리스가 거의 없거든요. 이런 구분들을 확실히 하게 되고 음역 오르가즘 가지고는 정말 오래오래 가는 정말 재밌는 성생활이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질 반응 단계 이상 넘어가는 질 오르가즘으로 가는 게 오르가즘 클리닝을 하는 목표가 된 거죠.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좋고 성생활에 생각이 나고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르가즘 레벨을 확실히 분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